옥수수가 잘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어, 뜨거. 와, 기름이 아주 잘 흐릅니다. 아직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찍게요. 옥수수가 뜸져져서 꺼내겠습니다. 맛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 도로디 간다고 생각하면 돼. 요거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건 됐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후배 파가지고 이걸 올라갔을 때 여기서 모아. 이렇게 도로디 아니네. 여기서 모아. 이렇게 모아줘. 여기를 이거를 버리고 할 수 없습니다. 이형님 바구니 하나만 더 가져와. 이거 다 푼다. 이 선생 이해가 안 가? 일형자가 이해가 이해가지. 그렇지. 다른 집에 흘려서. 와. 잘 바구니? 응. 자, 일염장은 이것도 길렁. 이거 취해서 좀 떨어지지 않게. 그걸 냉동실에 올려. 길렁장. 봉지에 넘어서 넣어서 냉동실에 올려. 여기 있어. 길렁장은 사실. 그대로 한 줄 더 쓰고. 옥수수가 옥수수만 나오고 있으면. 이거 옥수수 국물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자, 이거 그래. 이거 연습지기. 네. 이렇게. 정수기가 전화고 한 번. 다섯.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삶은 다음에 바로 올리면 나중에 데워 먹으면 됩니다. 이게 기둥이 아니야. 기둥이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와 이렇게 말해. 자, 심재철님이 사오신 수박이고요. 우리가 이거 휴관과 그것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너무 맛있다고? 너무 달아요. 달아? 예, 네. 맛있어요. 아, 그거 뭐 주사기로 그 아니에요. 한 걸 넣은 거 아니네.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요. 자, 수박이랑 참외. 이거 심재철님이 가져오신 수박이에요. 네. 아, 맛있겠다. 네. 네. 농사 직접 지으신 거래요. 지은이가 가져왔다며? 예? 지은이는 참외. 참외. 여기 참외. 달어. 야, 이 촬영할 때는 어? 좀 많은 기조가 이렇게 갖다 놔주네. 안 들리겠네요? 아, 들려도 괜찮아. 들리라고 하시는 건데. 아니, 아까 찍었는데 갖다. 그래서 거기다 영상 하나만 찍어간다고 서예. 니도 찍어. 옥수수만 찍는 게 옥수수야? 옥수수만 나와요? 우리는 저 사람 직접 하고 옥수수만 나옵니다요. 와서 보십시오. 옥수수만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 다 나와. 봐봐 언니. 야, 거짓말 안 해. 강내가 너무 맛있어. 강내가 되게 잘 연결했네, 그지? 이거 저 녹수회장 오면 먹으라고 이제 뭐 나름에 아까 먹었지. 안 먹었어요. 응? 아까도 안 먹었지요. 지금 제가 일부러 먹으러 들어 전부 다. 아, 일부러. 수박이 다니까 수박을 먼저 먹었거든요. 지금 옥수수 먹어보는데도 단맛이 나요. 대부분 단 거 먹은 다음에 먹으면 맛 없잖아요. 근데 수박 먹고 나서 먹는데도 옥수수가 달아요. 해도 옥수수 맛이야. 어? 해도 옥수수 맛이야. 이게 해도 옥수수? 해도 옥수수잖아. 아 이게 뭐 늙은 거 작년에 거나 거는 거 해도 옥수수인데 뭐야. 아 맛있어. 내가 새벽에 갔다가 글로 갔다. 야들야들한 게 맛있다. 맛있다. 근데 고향 생각에 5통 먹었대도 난 10통 먹어야지. 기장? 기장? 기장 그거 안 해. 동그란 거. 그럼 그냥 무조건. 넓적한 거? 맛있다. 맛있다. 참외는? 안 먹어봐. 몰라. 사모님이 했어. 사모님이 사고 나와. 할 거.
삼해도 꿀참이네. 오늘의 공통점은 꿀이야. 꿀참에 꿀수박 꿀 없어서. 경사야 석강생활이야. 뭘 예장 뭘 그렇게 물증을 해 뭐요? 뭐 불만이 뭐요? 떡을 맞은 데서 해야지. 맛있게 하는 데서 해야지. 지난번에 뭐라고 봐. 어디를 얘기 나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떡을 갖다 버려냈어. 무슨 떡인데? 어따 얘기해줘. 영상 촬영하니까. 맛있다. 참외도 맛있네. 얘도 이거 이거는 후 못 먹죠? 어? 먹어요 소가. 소가 다 먹어요. 소가.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요? 소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강냉이가 아닌 강냉통. 응. 수박 껍데기. 수박 껍데기 가져가세요. 그다음에 저거 저 호박 썩은 거. 고구려 껍데기. 그걸 그렇게 좋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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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어. 야, 너 지금 나오지 영상에. 안 나와? 저 나도 안 나와. 아, 진짜요? 아, 뭐 누굴 뭐라 그래? 바바 언니, 가서. 야, 매울 땅은 뭐 입에다 그래 밥알을 붙여야지. 가서 바바 언니. 밥알을 붙이고 있어. 바바 다 붙여. 이제 떨어졌어. 옥수수가 아니고 저기 밥알은 뜯었는데 붙이셨는데요? 니는 여부째가도 한참 했어. 저요? 영상에 한참 있었어? 네? 이따 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따 기차에 가면 먹으려고 했지. 기차에서 먹을 거 두 개 챙겨놔야 돼. 한 시간마다 한 술 먹어야 돼. 여기 왔어. 간절. 어머. 발가락 간절하면 안 되는데. 어머 아파. 왜? 발가락 간절하면 힘들어서 안 되는데. 너무 다니서 그런 거 아니야? 밥밥 별거 언니. 응? 뭐 좀 아니야? 절편 드실 분 있어요? 절편이 있구. 없잖아요. 절편 드실 분 있어요? 있고 말고. 있어요? 일단 차 앞에. 올라가면. 자, 어? 여자들 얘한테 내가 묶였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쇼핑백에 다섯 개가 들었어. 다 자, 여자들 네 분한테 내가 질문을 하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셨다. 따로 죽을 사람. 남주는 안 죽어요. 안 죽어. 니노 안 죽어요. 이거 녹수는 미쳐서 따로 죽어. 미정 언니는 미정 언니는 말해. 아니 미쳐서 응? 안 따로 죽을 거예요? 따로 죽을 거예요? 안 따로 죽어. 이게 사람이래. 이 아무딴 우식의 소리에서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어. 왜요? 응? 진짜 아니, 내가 죽으면 또 안 따라 죽을 텐데 뭘. 어. 아, 나는 송할머니 죽으면 대박 따라 죽을 텐데. 아, 됐다 그래. 아유. 그건 있나? 저기 나와요, 저기. 그래. 아, 있나? 저기 나오니까. 송할머니가 따라오는 것도 바르지, 그렇잖아. 맞아, 따라오면. 아, 당신 저리 가! 이러면 확 달려차. 아유, 아, 그런가? 송할머니 듣자네. 들을 좀 이래도 죽는다, 이래 해놓고는 딱 죽은 다음에 뭐 세우든지 말든지. 야. 죽은 다음에 화장실 가서 쎄 웃을 거지요. 어제 송할머니하고 정선에 그 우리 구수집 하는 아줌마하고 두 사람한테 내가 물었거든. 혹시는 남편님이 이래 하면 내가 미쳤냐고 하면 아유 벌떡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송할머니가 내가 뭘 할 일 없어 따로 죽냐고. 야 아주 벌떡 뛰더구만. 야 참나. 근데 매울 땅은 절대 안 따로 죽는데 야는. 같이 사는 것도 한 부의 거리인데. 야는 따로 죽을 사람이 없대. 따로 죽을 사람이 없대. 혼자 살아니까. 몰라 소미. 떡 먹자 가져. 나도 안 먹었어. 아, 얼른 가져와. 응. 아니 가져와서 먹어. 나는 어, 먹으니까. 안 먹고 가면서. 먹고 가면은 걔는 옛날에 먹는 거 관리도 안 했어? 옛날 다 죽었지. 옛날에 따로 죽었어. 그럼 다 아니 우리 조카도 따로 죽은 걸 뭐. 그걸 따로 죽었. 저기 저게 저 체제가 어떻나 이 이미름 선생님. 저렇게 이제 한한문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쓰면은 우리 이게 요게 어. 이렇게 작게 해서 세 줄로 해가지고 세 줄로 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러면 낙관 아 그러면 여기는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하면 되잖아. 여기를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되잖아. 이거 두 줄 설명하시면 그래도 되지 않나? 근데 아 체제 뭐
전 이거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거 해달랐지. 그런 거죠. 제재 잡는 게 이렇게 두 줄 반 하고 반을 이렇게 작게 쓰고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그거 좋아요. 그거 두고 보자. 어떻게 하면 되죠? 야 진짜 이상하다. 거기 충북 경계 있잖아. 희주인의 집에서 와서 경계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흥건한데 영천은? 응. 여기서부터 장안도는? 오예. 도로가 하늘도 알아. 계곡에서 나온 기가 위에 구름을 막아서 열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대관령 이제 보면 태백산 옛날에 그 경계를 지을 적에 그렇게 그거도 있다. 막 영월서 운날같이 쏘내기 오는데 여기만 다 가져왔지? 영춘 비가 한 번도 안 와. 그래, 여기서도 저번에 비 올 때 외로운 가니까 안 와. 안 와? 학교인데 가니까 편해. 자 떡입니다. 이게 당자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1인이 한 개? 아니야 그냥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아프니까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아유 아 편하. 또 다 그럼 다섯 개야 다섯 개. 이거 다 못 먹어. 아 안 먹어도 편하. 촬영하는데 좀 필요하잖아요. 네. 오늘 우리 남편이 좀 이런다. 야 먹는 건 이거만 먹어. 오늘 이제. 네. 손질하고 손 대지 말고. 손절해 손절해. 손 대지 말고. 손 대지 말고 손절해. 내가 서울에 이걸 가져간다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거 혹이 이렇게 그런 거 초기가 혹시 지연이가 과일을 사왔을지도 모른대. 왜냐하면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뻔하잖아. 그런 거 알잖아. 과일을 사왔을지도 모른대. 아, 그런 거 서울에 안 가고 가고 우리 친구들 주지 뭐 내가 이러고 사이스러운 거. 그거 정말 호나 그 다음 주에는 점심 먹지 말고 와 묵수야. 그럼 나 이때 먹어. 왜? 어디 가요? 왜 보면 입주점 꺼지고 입주점 꺼지지 어떻게 좋아. 나는 강냉이 두 개를 챙기겠어. 언니 가져갈 거지? 왜 뭐? 응? 왜? 있어? 왜? 여섯 개를 양해해서 하기 때문에 일찍 가야 돼. 어디? 어디? 거기 어렁차. 그럼 공주를 사고 사가본 거잖아. 빌린 거를 불리한 건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나다리 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그럼 떡도 좀 가져가. 한 두 개 가져가. 옆에서 너 떡을 먹으면 살쪄서 안 돼. 왜? 살 빼야 돼. 살이 3kg 그러면 선배님 떡도 드셔보세요. 드시라고 가져온 거지 뭘. 강냉이 좀 가져가세요. 가지라고 가져가는 게 여기서 드시라고. 이거 실속이야. 네. 거기 가서 행사를 하는데 저녁 저녁에 행사 오면 뭐 나중에 오지. 아니 오후에 하잖아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럼 안 주면 되지 뭐야. 안 주면 돼. 내가 서민정 그때도 나는 하나도 안 먹었어. 아 그런데 거기 멋있는 게 더 많아. 마누리 또 이 다음 주에 못 오나? 그 안에 어디 뭐가 갖다 놓지. 뭐를? 오사리 갖다 놔? 오사리 갖다 놓으면 되지 뭐. 그리고 우리 가져갈 거는 네가 오라할 쪽에 갈게. 아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뭘 오라. 아주 많이 가져와. 아니 뭘 많이 가져와. 마늘 좀 약간 3개. 아 마늘 3개. 3개라도 3회 케이크밖에 없네. 3개 마늘? 내년에 마늘 씻어 싹 갈아가지고 아주 굵은 거만 놔야 되겠어. 네. 굵은 거 넣으면 벌마늘 돼. 무슨 마늘? 벌마늘 뭐야? 여름에 달린 거. 근데 단양 마늘이 좋잖아. 그치? 이쪽 마늘이 안 되고 단양 마늘이 좋잖아. 여러 개를 맡아. 이쪽이 단양 마늘도 큰 종자로 갈아서 원래 이쪽인데 니는 단양 쪽이 아니야. 해쪽이 이쪽이래? 누구보다 또 터지면 가기 때문에 10개 뭐 15개 뭐 이런 많이 달려. 그 벌마늘을
이거 다 메랄당님 먹어. 내가 먹은 거 아니야. 내 거 껍데기 어디 갔더라? 이거 다음 주 통과시킬 거라고? 시켜서 드셔도 되네. 개사케는 무슨 개자 써? 개자. 아이 써더라. 아이. 아이. 개? 개사케? 개편한다는 거? 이거 수염 붙은 거는 마을장님이 했던 거야. 어? 수염 붙은 거. 여기 딴 거라고? 응. 깔 때. 참 달아? 수염 붙은 건 약이. 먹으면 괜찮아. 진짜 맛있다. 쫄깃쫄깃. 야들야들하네. 여기 땐 단추를 안 맛있는 게 없는 거. 아니 이게 야들야들할 때 맛있지. 딱딱하게 곧 저기 된 게 아니니까. 염으면 딱딱해지잖아. 불염으로써? 그냥 살짝 덜염으로 조금 더 있을 때, 며칠 더 있어야 돼. 근데 염은 거 좋아하면 염은 거 좋아하지만 나는 덜염은 게 좋아. 어? 잠정질 이런 거는 덜염으로. 그리고 이빨 막 숭숭숭 되는 그런 걸 좋아하더라. 저는 옥수수 진작에 조금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요 정도 됐어요. 네. 요런 거 이제 물알이라 그러잖아. 아 이거를 따달라고 그래. 안 됐다 그러니까 계속 따달래. 응. 그래서 좀 따줬지. 그랬더니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삶아가지고 이거 드셔. 먹어보고 이거 드셔. 응. 법하고 그러면서 뭐 열 박스인가 따서 누구누구 보내달라고 주소를 준 거야. 안 된다고 그래도 아주 고집이 무지하게 세는 사람이. 그랬더니만 그건 좋다 소리 못 들었어. 그러니까 나은 물건 베린데 그거 주인이 잘 알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 입맛에 맞지만 그 대중들의 입맛에 안 맞는 거야. 그렇게 할머니만 사가고 난 다음에 익은 거. 그래 아주 안 나면 좀 설다 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묶어요. 여보세요? 화면을 갖고 왔는데 뭘 또 해? 저거는 조카가 준 거. 이건 조카가 가져온 거. 네가 준 게 아니야? 내가 주면 내년을 열어서 다음 주에 또 먹으려고. 소설은 거리 밑에 거기에 네. 그 댓글 올려주고 소추에도 있어. 네. 같이 올려줘. 통화했어요? 내가? 아직 안 했어. 원문을 안 올렸잖아. 수박 하나만 더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아우 배불러. 옆으로도 크겠지만 키도 커. 먹어 많이. 네? 많이 먹으면 키도 큰다고. 옆으로 크네. 또 더워지네. 아. 응? 또 더워지네. 갱년기야. 자 내가 농담 한마디 할게. 어디 매월당 일하는 데 갈까? 매월당 일 잘해요? 내가 그러니까 아유 이런 번들번들 하는데 잠깐 이런 번들번들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럼 매울 땅 밤일도 번들번들 하겠네 내가 이제. 자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번들번들이고 뭐죠. 옥수수 수박 밤일도 번들번들 해야 돼요. 참에 다 자라요. 꿀 수박 꿀참에 꿀 옥수수 꿀떡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매월당님 먹는 것 좀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다 매월당님 먹은 거예요.